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며 홍보에 나섰던 광주 전남 지역 한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1000세대 가까운 입주 예정자들은 앞으로 건설사 대신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건설사가 분양 당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부도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 20층 204세대 규모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현장 가보면은 뼈대밖에 없는 현장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한국건설과 임대 계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건설과 중도금 무이자로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주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게는 70여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먼저 이게 건설사에서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은행에서 통보를 받아서 이자를 이제 납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계속 중도금 이자를 못낼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한국건설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엔 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식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이 올해 1월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파트 한 곳, 오피스텔 세 곳으로 모두 956세대에 이릅니다. 제때 입주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한국건설이 당초 계획했던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공정률이 예정된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최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고가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허브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건설이 부도가 나 아파트 계약금마저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제때 입주도 어렵게 되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